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강희 씨와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이명길 씨의 인연이 화제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건 2012년 한 예능 프로그램. 강희 씨의 전은빛 뭔가 예사롭지 않죠? 형들이 딱 왔길래 아 내가 이 형하고는 꼭 친해져야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월가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평소 꿈에 그리던 스타 이명주 씨를 직접 만나며 친해지고 싶었던 강희 씨. 그럼 그가 형주 씨에게 공들여 다가갔고 이제는 절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입진 않거든요. 사실 강희 씨가 날 보더니 아니 형 어쩜 이렇게 옷을 개떡같이 태경하는 듯 하지만 SNS에서도 다정한 인증사진을 올리며 남부럽지 않은 사이임을 자랑했습니다. 5년 동안 끈끈한 우정을 이어온 광희 씨와 이명주 씨의 특별한 인연. 그런데 이 두 사람 군 입된 날까지 한날 한심히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날 입소하기 때문에 같은 날 제대예요. 아 너랑 나랑은 뭔가 인연이 있나 보다. 지난 월요일인 입소 당일 오전 미용실에서 이명주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전화가 와서 막 저한테 막 긴장된다고, 떨린다고. 야, 나도 가는 사람인데 나한테 위로를 받기 원하냐. 머리 엊그저께 잘랐대요. 저한테 페이스타임 하면서 형 내 머리 어땠는데 야, 근데 연예인은 연예인이더라.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더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저씨 되는 거지 자르자마자. 이게 한숨 쉬면 안 돼. 늘 긴 머리를 고수해온 이명주 씨. 짧은 머리는 과연 어떨지 드디어 공개합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생애 첫 짧은 머리 기념 세트 한 장. 두 사람 밤톨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가족들과 친구들의 배웅 없이 조용하게 입대하기를 희망했던 강희 씨. 그 뜻을 이어 지인들도 SNS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논산훈련소 앞에는 광희 씨를 배웅하기 위해 팬들이 준비한 플래카드. 이때 촬영한 데가 도착하고 드디어 광희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짝 긴장한 듯한 모습이네요.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저 잊지 마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광희 씨는 입소식을 위해 훈련소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 후 군합병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파주 신병 교육대로 입소한 이명주 씨는 팬들과의 마지막 인사 후 어머니와 작별의 포옹으로 애틋함을 대신했습니다. 충성! 지금은 훈련병의 신분으로 열심히 군복무 중인 두 사람. 군생활 열심히 하시고 두 분 우정 영원하세요. 섹션이 응원할게요.